환경 문제는 남의 일인가?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제가 며칠 전에 그 BBC 방송을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.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펭귄이 사는데 그 펭귄이 5년 전만 해도 한 5만 쌍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. 근데 지금은 개체수가 줄어가지고 15,000 쌍밖에 안 된다. 그 개체수가 왜 줄었느냐?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먹이를 못 구해가지고 펭귄이 왜 과거에는 먹이를 구했는데 못 구했느냐? 그 봤더니 사람들이 그 펭귄의 먹이가 그 정어리하고 멸치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다 잡았다는 거예요. 잡아다가 동물 사료로 썼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펭귄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개체수가 줄어들었다. 이게 그 자연스럽게 또 자연적으로 개체수가 조절이 되는 거는 상관없지만 인간이 개입을 해가지고 개체수가 줄어들었다. 이런 문제가 환경 문제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지금 많은 나라에서 소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소를 제일 많이 키우는 나라가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대략 한 2억 마리 정도의 소를 키운다고 합니다. 정부가 이 소를 키우면서 그 사료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목초지를 조성을 많이 한다 그래요. 그래서 이 기존 목초지 이외에 새로운 목초지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?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마존 그 밀림을 훼손하는가 봐요. 이게 어느 정도 훼손이 되느냐? 최근에 그 조사에 의하면은 1분에 축구장 5개만큼의 그 밀림이 파괴되고 있다, 훼손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 2억 마리의 소를 키우는데 이거는 다 어디로 팔려 나가느냐? 대부분이 그 유럽의 부자 나라들한테 이제 팔려간다.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자연을 이렇게 파괴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. 브라질 대통령이 최근에도 산림을 그렇게 훼손하는 거를 그런 정책을 그대로 하고 있다. 그러나 그 환경학자들은 이제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.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어쩌면 지구에 있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이 숨을 쉬지 못할지도 모른다. 이러한 연구 결과도 내놓기도 합니다. 아무튼 이런 환경 문제는 우리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. 하여튼 이 부분을 연구할 가치가 있다. 그다음에 국내로 들어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그 원전이 참이 원전이 있어서 우리가 편리하게 전기를 싸게 쓰기도 하고 또 전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별로 안 하잖아요. 근데 이 원전이 사실은 그 위험한 거는 뭐 누구도 다 아는 얘기란 말이죠.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있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있었고 그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런 사고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큰 문제가 된다.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도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. 그런데 이것이 이번 학기에 제가 사회 문제론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얻어들은 얘기인데 원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가 봐요. 이 사람들이 어디 뭐어저 이주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데 그게 뭐냐면은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방사능에 그 피폭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전에는 그 사는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제 뭐 방패장 문제에다가 거기에 또 무슨 주택이나 건물이나 자기 토지나 뭐 이런 것들이 이사를 가려고 그래도 그뭐 팔리지도 않고 꼼짝없이 그 살고 있다. 환경 문제가 간단치 않다.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떠냐? 독일 같은 경우는 거기도 원전이 많은데 거기는 원전 대신에 새롭게 뭐 풍력이나 또 태양광이나 기타 그 다른 에너지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다른 전력을 개발하는 이런 것 쪽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원전은 더 짓지를 않고 그거를 가지고 하면서 자꾸 줄여나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.
또 예를 들어서 독일하고 가까운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아예 원전을 짓지를 않았다고 그럽니다. 원전을 처음에 질려고 그랬는데 이게 환경 문제가 있다.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지치를 않았는데 오늘날 또 별일 없이 원전이 없어도 잘 지내고 있다.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전기 생산하는 거에 화력 발전이 또 한몫을 하지 않습니까? 동해안도 있고 또 남부지방에도 있고 또 당진 쪽에도 있고 그 당진의 그 화력 발전 그 단지가 가장 큰 게 있는데 이제 그 환경론자들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.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 분진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건강이 좀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. 또 환경론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. 그 당진 화력발전소의 그 미세먼지가 수도권의 미세먼지 28%를 차지한다. 뭐 이런 얘기도, 하고요. 그 환경론자들은 이제 거기다가 저걸 해달라고 그러죠. 이, LNG나 이런 걸로 바꾸면 어떠냐. 그랬더니 이게 석탄을 떼서 하는 이 화력발전소가 석탄이 그 면세랍니다. 이게 세금이 없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싸니까 전기 생산하면 원가가 싸게 친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 LNG 쪽은 뭐 세금을 줄인다든지, 그것도, 오히려 환경 문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 차제 정책을 바꾸면 어떠냐. 이제 이런 문제도 한번, 연구할 가치가 있다. 그런 얘기고요. 그래서 요즘에 봤더니 어떤, 지자체에서는 협동조합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학교라든지 뭐, 공공 건물이라든지 또 개인 집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그 자체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그러니까 한전 전기가 아니고 자체 생산을 해가지고 자급자족하는 이런 형태도 있다는 거예요. 지자체가 뭐 어느 정도 보조도 하고 그러겠죠.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쓰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한다. 이런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. 요즘 뭐 코로나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악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중국에 같은 경우에 정말 미세먼지가 많았는데 때문에 공장을 뭐 몇 달을 안 돌렸더니 베이징 하늘이 맑은 날이 많았다든지 미세먼지가 적었다든지 또 뭐 인도에서는 때가 오지도 않던 홍학대가 뭐 수만 마리가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도 올 봄에 비교적 그 적게 말하자면 미세먼지가 좀 적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. 아무튼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속담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이게 편리하고 또 원가가 싸고 이런 것도 좋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은 이 환경 문제 또 원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환경 문제도 있지만은 재앙의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정부나 민간이 함께 연구를 해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긴 안목에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환경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